야, 살다 살다 내가 이제 그 공식 입장 표명을 하는 그런 방송이 하리라고 하는데 내가 참이 생각을 못하겠네. 참 되게 황당해요. 여러분들한테 곧 보여주겠지만. 일단은 뭐 사람들이 좀올 때까지 좀뭐 일단은 먹으면서 일단은 먹으면서 기다리잖아. 참왜 그런 걸로 광고 제안이 걸릴까요? 이런 거. 왜 이게 광고 제한이 걸렸나? 지금 이거를 좀 내가 좀 찾아봐야 될것 잠깐만. 네, 매니저님 어서 와요. 해서 내가 아마 지난주에 홀로코스트 아마 했을 거예요. 그 홀로코스트 컨텐츠를 했는데, 방송 분량은 내가 풀 영상을 그대로 유튜브에 올리거든요. 그런데, 다른 때 같으면 되게 막 그런 정상적인 뭐 그런 게 떠야 되는데, 이렇게 뜬 거예요. 내가 이런 알림이 뜬게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왜 이게 일부 광고주들한테 적합하지 않느냐 해서 이거를 상세로 들어가 보면요 막 이런 게 떠요. 막그 일부 광고에서 부적합한 것으로 그 사용된 컨텐츠로 인해서 뭐 광고가 제한되거나 배제됐대. 블랙리스트 들어갔다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근데 이거 걸린다고 해서 유튜브에서 제가 올린 동영상을 뭐못 본다거나 아니면 수익을 아예 못 받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유튜브 레드라고 그 유료 서비스 있잖아. 그거에 대한 구독 수익 받을 수 있고 그냥 그 조회수에 따른 수익은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이제 광고 수익은 못 받는 거야. 광고 수익은 못 받는 거야. 그래가지고 참, 살다 살다,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내가 뭐 나쁜 컨텐츠 한 것도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홀로코스트였어요. 홀로코스트였으면 교육 컨텐츠 아니야. 근데, 교육 컨텐츠인데 왜 뭐냐, 유튜브 광고가 왜 제한이 걸리냐, 이거지. 그래서 잠깐만. 그래서 이게 왜 걸렸는지. 그래서 그래서 이게
그 홀로코스트에 올릴 때 내가 썸네일을 그걸 했거든. 지금 여기 이렇게 사진 올라가 있는 것처럼 그 아우슈비츠 감옥 나와 있는 거 그거 올렸고, 그리고 그 안네 프랑크의 그 은신처 있잖아요. 그 안네 프랑크의 그 은신처 그 책장 있는 거 그거를 이제 올렸어요. 그거 올렸는데 왜 그게 이렇게 일부 광고주들에게 적합하지 않느냐? 내가 지금 사실 이거 동영상 말고도 그 펌프 동영상 그몇개 동영상에 그게 좀 일부 광고주에게 적합하지 않다. 이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왜그 이게 왜그 적합하지 않느냐? 좀 유튜브에 그 따질 수 있는 창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검토 요청을 누르는 수밖에 없어요. 그냥 검토 요청을 누르는 수밖에 없고, 이게 검토 기준으로 그 최근 일주일 동안 요 동영상 조회수가 최근 일주일 동안 1000회를 넘어야지, 그래야 이거를 그 검토를 해준다는 거예요. 이의제기를 못해. 아니, 이의제기를 쓸수 있는 뭐그 글이라도 좀쓸수 있게 뭘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모르겠어. 좀뭐 다른 동영상이라면 뭐 그렇다 칠수 있겠는데, 내가 뭐 누구를 뭐 까는 동영상을 한 것도 아니고, 누구를 뭐 디스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뭐 비난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막 이거 지금 걸리는 동영상이 펌프 동영상하고 그 홀로코스트 컨텐츠 그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왜 이게 일부 광고주에 적합하지 않아? 모르겠어. 좀 제가 확인 좀 해봐야 될것 같은데, 그 군함도도 이게 걸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더 제가 동영상 리스트들을 제가 동영상들을 하도 많이 올려가지고 좀쭉 스크롤 내려가서 한번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군함도도 걸렸으면 이거 약간 지금 누군가가 그 했을 수도 있어. 하여간 지금 되게 뭔가 기분이 좀 상해요. 되게 막 기분 상하게, 네, 채팅방에 오신 분도 어서 오시고요. 굉장히 내가 기분 상한 거는, 나처럼 클린한 컨텐츠를 방송하는 사람이 왜이 광고주들한테, 그 일부 광고주들한테 그 적합하지 않으면 이게 왜 나오냐고. 어? 나처럼 클린한 방송하는 사람한테. 내가 뭐 누구한테 찍힐 만한 방송을 한 적도 없고, 누구한테 뭐 찍힐 만한 동영상을 그 찍은 그한 것도 없어요. 응? 근데 왜 이게 일부 광고주들이 나를 블랙리스트에 넣었다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참 기분 상했어요. 그놈의 그 블랙리스트, 작년 가을부터 지금 하도 그 뭐냐 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그 블랙리스트 그 하도 그 난리 난거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냐 다 구형됐고 1심 선고됐는데, 그 블랙리스트 관계자도 다 지금 항소했잖아. 피고들도 항소했고 특검팀도 항소했고. 그러니까 특검팀은 이거는 가볍다 이거야. 인중에 뾰루지 난다고요? 아, 나 요새 며칠 동안 좀 아팠어요. 요새 며칠 동안 좀 아파가지고 여기 인중에 그 포진 생겼었어요. 대상 포진. 그거 생겼어가지고 그거 흉터예요. 그나마 이거 그 인중에 생겨서 그렇죠. 인중은 여기다? 근데 나는 여기 막그 입술에 생긴 적 있어요. 여기 막 입술에도 막 생긴 적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막그 입술에 그막 대상포진 생겼다고 하니까, 예전에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승우 씨 혹시 그 무리하게 키스하다가 그 흉터 생긴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었었어.
키스를 격하게 하다가 그 입술이 흉터난 거 아니냐고, 요 인중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위치가 참 그렇다니까? 이 위치에 그 흉터가 난 게, 키스하다가 상대방이 그 실수로 그내 이빨, 그 이빨로 내 입술을 그 깨물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참. 하여간 이래저래 오해를 많이 받고 살아요, 요즘. 막, 그, 입술에 그, 뭐냐, 대상포진 생기고. 잠깐만요. 그러게요. 블랙리스트. 더군다나 교육방송. 됐어. 기준은 안 알려졌다고. 그래서 막 그런 입술 쪽에 막 이런 흉터 생기잖아요. 아파서 흉터 생긴 건데 왜 다들 막 그런 키스하다가 누가 입술을 누가 내 입술을 깨물었냐고 뭐 그런 얘기 있었고. 하여간 그내왜왜 교육 콘텐츠에 왜 이게 그 일부 광고 쪽에 그 적합하지 않는 막 그런 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게 있대요. 내가 이제 유튜브를 막 이제 다른 분들의 동영상들 막 이런저런 거좀 많이 보니까 이건 들은 얘긴데, 그좀 야한 교육 콘텐츠 올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뭐 성교육, 뭐 성교육이라든지 그런 그 약간 그 성교육을 통한 뭐 그런 연애 상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그 올리는 사람들이 막 유튜브 채널을 막 이리저리 막그 바꾸고 해보려고 한다는 그 사람들이 그 시도 이유가요. 그거래요. 그 뭐냐 이게 하도 그 성인물 관련 뭐 이런 그 교육으로 오해가 된다고 계속 광고주들이 유튜브 광고를 안 넣는대요. 그 어떤 분이라고는 얘기는 안할 거고, 한때 아프리카 TV 신입 BJ로 데뷔를 했다가 아프리카 TV를 떠난 분이에요. 아프리카 TV를 떠난 분인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워낙에 컨텐츠가 그런 쪽이라서 그 카카오 TV에서는 방송을 못하는 분이래. 그래서 그런 이제 뭐 연애 상담, 뭐 성교육 뭐 이런 컨텐츠를 하는 분이어 가지고 그분은 그래서 참고로 그분은 아프리카 TV 계실 때그 그분이 그 전라북도 정읍시에 사시거든요. 그래서 내장산 그 입수 내장산 입수 방송을 했던 분이에요. 내장산 계곡물에 입수했던 분이에요. 정읍에 산다고 내장산 가서. 그래서 좀 간혹 그런 컨텐츠들 있잖아요. 그 성교육 아니면 뭐 연애 상담 뭐 이런 거 올리는 사람들, 요즘 그 연애 상담들 수위 좀센거 알잖아요. 그 연애 관련 컨텐츠 막 하면 막 그런 거 있잖아. 그 이성과의 첫 경험 막 이런 거 컨텐츠도 올라오거든요. 그 연애와 관련된 그 컨텐츠가 올라올 때막 그런 첫 경험 막 이런 거막 올라오고 막 하니까 그 그런 거에 대해서 일부 광고주들한테 적합하지 않다고 그게 나온대요. 그래서 아니 뭐 내가 뭐 그런 그 내가 야한 컨텐츠로 교육방송 한 것도 아니고, 아 물론 야한 주제 할 수도 있어요. 저도 그뭐 예를 들자면 나중에 그런 거할수 있어요. 그 뭐냐 조선시대에 그 궁중의 성생활 있잖아. 그러니까 뭐 왕하고 왕비 또는 후궁들은 언제 어떻게 어디서
그 부부관계를 하나, 그래서 어떻게 왕자를 생산을 하나, 예쁜 남자님 어서 오세요. 뭐 그런 컨텐츠 다룰 수 있어요. 왜냐면 그 영화 그 후궁에서 좀 그런 게 있었잖아요. 영화 후궁에서 그왕 역할로 나온 배우하고 그 중전 역할로 나온 배우하고 그 왕자를 생산하기 위해서 그 부부관계를 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특정한 방에 왕하고 왕비가 들어가고 그 연동심을 시작하시옵소서 막 이런 게 나오고 그래서 막 중전이 신첩은 준비가 되었으니 집어넣어 보시지요 막 이런 것도 하고 막 무슨 그 밖에서 내관이요 내시가 전하께서는 뭐 어떻게 어떻게 하시옵소서 뭐 중전마마께서는 어떻게 어떻게 하시고 뭐 전하의 옥경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시옵소서 뭐 이런 하면서 그 뭐냐 단계별 동작에 대한 매뉴얼이 있어요. 그 왕하고 왕비의 그 부부관계는 그런 매뉴얼까지 있어. 그 어떤 자세로 해야 되며 그리고 뭐 왕이 그 분출을 그몇 시에 분출을 해야 왕자를 생산할 수 있다. 뭐 그런 것까지 매뉴얼이 있어요. 그건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그런 거에 기록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왕조실록에는 없을 수도 있는데 승정원이기 뭐 거기에 있을라나 어쨌든 그 아니면 그와 관련된 기록이 아마 어딘가에 있으니까 그 영화에서 아마 다뤄졌겠죠. 근데 내가 뭐 그런 컨텐츠를 한 것도 아니잖아요. 네, 예쁜 남자님 고마워요. 그런 컨텐츠를 한 것도 아닌데, 왜 하필 홀로코스트 컨텐츠에서 이그 광고 수익이 왜그 일부 광고주들한테 적합하지 않다고 왜이 제한이 걸렸냐 이거죠. 근데 이거는 그 저작권하고는 다르게요.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수익 창출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광고 수익이 좀 적게 들어온다는 거죠. 아예 배제될 수 있고. 그리고 이거는 유튜브 레드로 제 거를 막 구독하시는 분이 아직은 없는데, 유튜브 레드라는 그 유료 서비스로 그 구독을 하시면, 그건 정기적으로 뭐 그런 구독료를 아마 그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걸로는 받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일부 광 아프리카 TV 방송도 그 일부 광고주들한테 그 적합하지 않음 해가지고 하지만 그런 경우 있어 제한 그 이외의 제한은 없을 때 그런 경우 그 별풍선을 통한 수익은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그 구독 수입은 사실 그 아프리카 TV의 그 구독 기능은 그 유튜브 레드 따라한 거거든요. 그 유튜브 레드에 있는 그 기술 뭐 그런 건데. 근데 그거는 이제 100이 이상만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프리카 TV는 유튜브와는 다르게 생방송 중에 후원은 제한 없이 받을 수 있어요. 유튜브 생방송하는 분들은 그 슈퍼챗 후원이 구독자 1000명 이상일 때부터가 돼요. 슈퍼챗 후원. 사실 그래서 내가 유튜브 생방송 안 하는 이유도 있어요. 유튜브는 뭐 구독자 수도 별로 없고 그러면 생방송을 해도 뭔가 지원을 안 해줘요. 아프리카 TV하고는 달라. 유튜브는 아예 생방송 장벽이 높아요. 그래서 유튜브 방송 안 하는 이유도 있고, 솔직히 그래요. 내가 뭐 이거를 방송을 한다고 저는 뭐 일비니까 동시송출해도 돼요. 일비니까 동시송출해도 되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뭐 기술적으로 카카오TV 동시송출 기술적으로 기계가 약간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어요. 지금 내 옆에는 그 i7급 CPU를 가지고 있는 그 데스크탑 본체가 있는데 지금 맨날 그 SSD에 윈도우즈를 설치할 수 없다고만 나오고,
하여간 그래가지고 지금 나는 뭐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에 아주 삐져 있는 상태예요. 그렇고 그래서 그 일부 광고주한테 이 적합하지 않다는 거왜 이게 참 저도 이 오늘 그 뭐냐 어쩌다가 공식 입장 표명 방송을 하게 됐지만 왜 일부 광고주가 뭐야 일부 광고주가 차라리 그 광고 배제하려면 아예 그냥 전부 다 배제를 하든가 뭔가 이게 되게 애매하잖아요 이건 뭐 내가 뭐 유튜브 광고주들한테 블랙리스트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안 들어간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분명 어떤 기업은 블랙리스트에 넣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생각해 봤어요 이게 홀로코스트 동영상이 그 광고 제한이 걸린 거는 혹시 이 광고주 기업이 홀로코스트 전범 기업인가? 응? 홀로코스트 전범 기업인데 그들이 자기들이 뭔가 그 덕구님 어서 오세요. 그 일부 그 전범 기업들이 자기들 찔려가지고 이거를 그 광고 제한을 요청을 한 건가? 좀 그런 생각도 있어요. 아니야, 이 홀로코스트라서 일본 기업일 것 같진 않아요. 그 그러니까. 독일의 그 전범 기업들은 거의 다 지금 뭐 사과하고 뭐 그에 대한 그 보상 이런 걸 이행을 했잖아요. 그 나치 전범 재판은 한 1960년대까지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거를 과거를 인정하고 사과를 했다지만 그거를 다룬 컨텐츠들은 자기 회사들이 뭔가 광고를 넣고 싶지는 않은 거지. 아직 제가 거기까진 찾아보지 못했는데, 그, 뭐냐. 혼잣말 장인? 아니, BJ들이 원래 다 혼잣말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 홀로코스트, 모르겠어요. 그, 군함도 컨텐츠도 있잖아요, 제가. 그, 세계 7대 그 괴기장소 그 컨텐츠 하면서 군함도를 했잖아요. 그 군함도 했을 때 그것까지 한번 제가 좀 동영상 관리자를 통해서 한번 좀 들어가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 지금 여기서 어플로 들어가 보죠 뭐. 그 여기 유튜브에요. 여기 스튜디오라는 앱이 따로 있거든요. 스튜디오라는 앱이 따로 있고 최근에 제가 펌프 동영상 그 펌프 대회 동영상들을 쫙 올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조회수가 아주 그팍 늘어나긴 했어요. 조회수가 팍 늘어났고 동영상 더보기. 그래서 막 지금 뭐냐 패러독스 더블 28은 순식간에 지금 그 조회수가 팍팍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한번 좀쭉더 내려볼게요. 제거좀더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뭐 맨정신이야 뭐 이미 나는 내려놨고 군함도는 그건 없네 근데 홀로코스트는 아 홀로코스트 이거 제한 걸렸네 이 아이 군함도는 안 걸렸네요. 이상해. 그 홀로코스트 안 걸렸어요. 아니, 군함도는 안 걸렸어요. 군함도는 안 걸렸는데 왜 이게 홀로코스트는 걸렸는지 참 광고주들의 그 광고 그게 제한이 왜 걸리냐? 근데 그거일 수는 있어요. 뭐냐면 이 동영상을 보고
그 나치 전범 기업들이 그 동영상의 광고 수익을 덕후님 그 별풍선 한개 걸지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거기 여기다 광고를 걸어가지고 나치 전범 기업이 자기들의 그거를 다룬 그 컨텐츠로 그 광고 이득을 보지 못하게끔 약간 그러려는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덕후님 팬가입 한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참 그리고 저는 그 너무 추측성 확대해서 아 근데 역사학자들이 사실 이런 거 잘해요. 그 과거의 여러 자료들을 토대로 뭐 이런 거막 분석하고 이런 건 잘해. 그래서 일단은 지금 뭐냐 음모라고요? 무슨 음모지? 블랙리스트? 설마 진짜 블랙리스트인가? 내가 인스타그램 사진 올렸더니 한나님도 댓글 남겼어요. 그 어이없다 이래서 결국 MCN에 들어가야 하나 봐요. 쩝쩝. 하나님이 이 사진에 댓글 달았어. 그래가지고 잠깐만 그냥 그래서 그 참 뭔가 기분 참 거시기 해요. 오늘 그런 입장 표명 방송을 켰는데 이거나 먹어야지. 그럼 아니 뭐 내가 뭐 뭐냐 내가 그렇잖아요. 뭐 내가 뭐 별풍선 수입이 많은 것도 아니고, 뭐 유튜브 그 구독자 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구독자 수아 물론 요즘은 그 핫이슈 그거 덕분에 그 유튜브 애청자 유튜브 구독자 수보다 아프리카 TV 애청자 수가 조금 더 많기는 해요. 아마. MCN 들어가는 것보다는 MCN 들어가는 것보다는 아마 뱁이 되는 게 아마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뱁이도 아마 올해 안에는 안될것 같구나. 뭐 이런 생각. 그래서 하나님이 막뭐 어이없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일단 좀 상황을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직권은 상황을 좀 봐야 될것 같고, 아, 내가 45분 전에 올렸구나. 그러면 내가 방송을 한그 전에 켰단 얘긴데.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이런 알림이 떴던 적이 이번 홀로코스트가 처음이에요. 해가지고, 지금 홀로코스트가 처음이고, 그 다음에 지금 몇 개가 더 그렇게 올라왔는데, 그거는 또 모르겠어. 그것도 펌프 동영상이거든요. 펌프 대회 동영상이에요. 심지어 그, K-팝 노래도 아니야.
그 진짜 그 게임용으로 자유롭게 쓰라고 만들어 놓은 그 음악 그 올려놓은 거 라이센스 프리인 그 노래들을 딱 올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이게 그 뭔가 좀 거시기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그적 일부 광고주들한테 왜 적합하지 않은지를 좀 묻고 싶은 거예요. 그 홀로코스트가 그거를 묻고 싶은 거고, 왜 이게 적합하지 않은지 그걸 묻고 싶고, 그렇다고 해서 이거 유튜브 쪽에서 그 답을 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그 편지를 써서 물어봐야 되는데 그것도 없어. 그 편지 쓸 칸도 없어. 그래서 이게 참 뭐해요? 기준이 뭐 확고한 것도 아니고 그 애매한 기준 갖다가 약간 그 애매한 기준으로 그 광고를 그 뭐냐 제안을 그 시켜놨다는 거. 근데 이제 그거잖아요. 그 아프리카 TV 그또그 MCN 혜택이 있는 경우는 있거든요. 그 MCN 혜택이 있는 경우는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파비들은 MCN 혜택을 기본으로 받고 배비들 중에서는요. 희망자에 한해서 그 MCN 혜택을 받아요. 그래서 뭐 이제 그 파비들이 갖고 있는 그 유튜브 관련 혜택이라든지 아니면 그 뭐냐 그 1대1 운영자 전담 코칭 뭐 이런 거. 그 파비들은 원래 그 운영자가 한 명씩 기본으로 배정이 돼 있어요. 근데 배비들 중에서도 그 MCN 혜택을 신청을 하면 이제 그 받을 수 있고요. 하여간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 아마 이런 컨텐츠를 보호를 받겠지. 근데 자 일단은 제 이런 상황에 대해서 걱정해주는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그래서 그 뭐냐 하여간 결국 MCN이 뭐 갑이란 소리잖아. 뭐 어쨌든 뭐아 물론 내가 뭐 트레전터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저기 다이아 TV는 또 MCN 그 회사들 중에서는 내가 집에서 제일 가까워요. 아 물론 그 집이 가깝다는 게그 가는데 거의 1시간 잡아먹기는 해요. 버스가 자주 안 와요. 그 CJENM 그 가는 데는요. 차도 자주 안 오고요. 그 뭐시냐? 7011번 버스는 모르겠는데 그 7013번하고 7016번 버스는요. 그 DMC역으로 돌아서 가요. 아예. 그 DMC역을 막 돌아서 가니까 그 원래 그 DMC 그 단지로 원래는 바로 갈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 DMC 그 역을 돌아서 가니까 그 가는 것도 사실 좀 불편해. 그 방문하는 것도 되게 불편하고 그냥 그 어쨌든 거리상으로는 다이아 TV가 제일 가깝고 그 다음에 내가 아는 곳은 트레전터. 좀 트레전터 그 스튜디오 뭐 그런 데 있고. 뭐 그런 곳이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어디 MCN에 뭐 가입이 돼 있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좀
그러니까 모르겠어. 내가 한때 그 회사 이름은 밝힐 수는 없는데 그 블로그 활동, SNS 활동과 관련해서 그 어디에 좀 잠깐 그런 소속이 돼 있었던 데가 있어요. 물론 지금 거기선 나왔어요. 지금은 거기선 나왔고, 하여간 딱히 하여간 뭐 지금 상태는 그래요. 그렇고 맞다. 제가 그 i7급 새로운 데스크탑 본체를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본체에서 지금 SSD만 제가 셀프로 조립을 한 거라서 그 SSD를 새로 조립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누가 쓰던 본체에서 그 하드는 이제 데이터상 그 쓰던 사람이 떼갖고 그딱그 메인보드하고 그 가운데에 뭐 ODD 막 꽂혀 있고 그런 것만 좀 있는 상황에서 제가 그 뭐시냐 이제 하드는 깔아야 되니까 그 SSD를 그 붙인 거예요. SSD를 그 파티션을 붙였는데 뭐그 GPT 현상 그거는 제가 해결을 했고요. 그 뭐냐 그 디스크 파트? 그 명령 프롬프트에서 그 디스크 파트 그 기능 그 써가지고 그거는 일단 해결을 했어요. 그거는 일단 해결했고 지금 뭐냐 다른 걸 해결을 못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윈도우즈가 깔려야 되거든요. 윈도우즈만 깔리면 요즘 그 윈도우즈는 그 윈도우즈 깔고 나면 그 하드웨어 관련 정보들요. 그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다 깔아줘요. 그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하드웨어를 다 깔아주기 때문에 그냥 윈도우즈가 지금 근데 이제 빈 SSD다 보니까 문제는 이그 데스크탑에 분명 그 SSD가 깔려 있었 아니 분명 윈도우즈가 깔려 있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윈도우즈를 전에 7을 깔았는지 8을 깔았는지 8.1을 깔았는지 10을 깔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과거에 그 뭐냐 그 컴퓨터에 그 윈도우즈가 깔려 있었던 그런 기록이 있으면 그러면 사실 그 이제 윈도우즈를 쓸 수는 있거든요. 할수 있는데 그 윈도우즈 10이 깔려 있었으면 그 이게 그냥 아마 깔릴 거예요. 지금 그 사진에 대해서 아주 지금 되게 댓글 그 공방이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하여간 이걸로 한번 좀그
어그로는 끌었네. 약간 어그로는 뭐잘 끌었고. 그래서 참 이번 이래저래 지금 막 꼬여. 하여간 그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SSD를 작동을 시켜야 되는데, 만약에 아니 전문기사한테 맡기면 돈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그 문제만 해결하면 돼요. 윈도우즈 10을 새로 설치하는데, 지금 뭐냐, 지금 추측으로 봐서는 여기에 윈도우즈 10이 깔렸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내가 돈만 있으면요, 그러면 아예 그냥 여기 노트북이 그거예요. 윈도우즈 8.1 정품에서 윈도우즈 10으로 공짜 업그레이드 그거 받은 거라서, 제품 번호가 25자리가 아니고 20자리인 거야. 그래서 그 제품 번호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뭐냐, 다른 진짜 또그 윈도우즈 그 정품 그 제품 번호를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또 발생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기사한테 맡길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나중에 뭐 다른 PC 같은 거뭐 조립하고 그럴 때도 내가 좀 써봐야 되니까. 언젠가는 이제 나한테는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건데, 하여간, 왜그 제품 번호가 왜 이게 분명 이 노트북에 정품으로 깔려 있는데? 왜 같은 제품 번호를 왜못 깔게, 뭐냐, 제품 번호가 왜 다르게 돼 있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참 근데 이제 뭔가 해결을 하기는 해야 돼요. 이게 이번에 스타크래프트 1 리마스터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도 내가 리마스터를 사전 예약을 해놨으니까 이제 여기서 깔고 할 수는 있단 말이에요. 배틀넷 블리자드 앱 있고, 저 블리자드 앱으로 배틀넷 계정 정식으로 있으니까 저 사전 예약한 거 갖다가 그거 갖다 쓰면 되는데, 분명 이거 HD 그래픽 그건데, FHD보다도 이게 아마 3200 곱하기 1900p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다, 1800p? 1800p면 뭐냐, 4K보다 조금 모자라요, 해상도가. 이 노트북이. 근데 이거는 뭐냐, 해상도가 거의 4K에는 조금 못 미치는 대신에 화면에 글씨가 되게 작게 보여서 글씨 확대 기능이 있거든요. 그렇기는 한데, 글쎄요. 근데 그 확대 기능을 쓰면 제가 이거 방송을 뭔가 제대로 쓸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안한 것뿐인데. 분명히 16대 9 화면 비율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이그 해상도가 그 뭐냐,
4대3으로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게 그 설정이 그안 되는지 그거 한번 좀 리인스톨을 해봐야 될 수도 있어요. 그 리마스터를. 리마스터를 그 리인스톨을 해봐야 될 수도 있고, 그 어쨌든 그 상황 좀 상황을 봐야지 알겠는데, 그거일 수도 있대요. 일정 수준의 이상의 그 그래픽 카드가 돼야 뭐 특별한 뭐 기능을 구현을 할수 있다 뭐 그런 건데, 저그 사전 예약해 가지고 그 뭐냐 저그 해처리하고 테란 커맨드 센터하고 그 프로토스 넥서스 그 특별 스킨 그거 나와야 되거든요. 그것도 구현이 안 되는 거야. 특별 스킨 나와야 되는데. 하여간. 그래서 일단 오늘 한번 내가 걔한테 한번 카톡을 한번 해보긴 해야 되겠다. 한번 걔한테 한번 카톡 한번 해봐야지. 그걸 해야 될 거고. 하여간 지금 요 사진에서는 이제 나를 아는 평소에 알고 지냈던 사람들이 되게 막 지금 댓글들을 많이 달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오늘은 뭐 이것만 다 먹고 끌 거니까. 지금 나 다음 주 화요일에 해야 될그 주제도 골라야 되는데 지금 그거 생각도 해야 되고요. 하여간 되게 머리가 복잡해요. 또 지금 막 기사 쓰는 것도 막그 엄청나게 이렇게 머리를 짜내야 되는 게 있고. 엄청 그 머리도 짜내야 되고요. 하여간 뭐 그런 그 속사정들 있네요. 그리고 사실 원래 내가 이번 주말에요. 이번 주말에 이제 아는 동생하고 원래 어디 좀 아는 몇몇 그 유적지를 좀 가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내 컨텐츠 거리로도 좀 써먹고 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걔가 다른 일이 생겨가지고 못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다음번에 언젠가 가는 걸로 하고, 일단 빨리 지금 다른 컨텐츠를 좀, 약간 내가 생각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원래 거기 가려고 했거든요. 암사동하고, 뭐냐. 남한산성 가고, 그리고 사직단을 가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그 애가, 그냥, 같이 가기로 했던 애가, 이제 이번 주말에 일이 생겨서, 무기한 연기가 됐고, 그래서 이제 그 주제를 다음 주에 못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못하게 됐고,
그 멋이냐? 그랬으니까 내가 그 원래는 좀 빼기 어려웠던 그 시간대도 내가 좀 빼려고 했었죠. 불었다고요? 어쨌든 그래서 못 가게 됐고요. 못 가게 그거는 그거대로 못 가게 됐고. 밤에 먹어도 날씬하다고요? 얼마 전에 지금은 다시 조금 찌긴 했는데 몸무게가 60.4kg까지 내려간 적이 있었어요. 아, 물론 저는 그래도 체중 과다예요. 60.4도 체중 과다요. 60 미만으로 가야 돼. 그 망할 놈의 그 BMI 지수. 그거에 의하면 나는 60 미만으로 가야지 그 정상 체중이라고 나와 있고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얼굴만 보면 연예인이 아니 지금 얼굴이 왜요? 여기 내가 요 며칠 새그 아파가지고 여기 그막 인중에 막 여기 흉터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여기 한번 그 대상포진이 생겼었어요. 그래가지고 엄청 막 몸이 피곤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흉터가 아프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막 몸이 스트레스 받아서 걸렸다고? 하여간 이래저래 지금 막좀 내가 막 되게 막 신경 쓰고 막 그러는 게 엄청 그 많거든요. 면역력 약해져서 그런다고요? 그렇다고 에이즈는 아니잖아요. 그 후천성 면역 결핍증. 그래서 그 에이즈가요. 에이즈 자체만으로 사람이 죽지는 않는데요. 근데 에이즈가 이제 각종 그런 거에 대한 면역이 없기 때문에 면역을 없애버리기 때문에 막 가벼운 그 감기를 걸리면 그 폐렴급으로 간다는 거야. 가벼운 감기만 걸려도 폐렴이 되고요. 그래서 폐렴이 심해져서 죽을 수 있다는 거지. 아, 이틀 전 사진 주제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 지난주 토요일에 있었거든요. 그거 해설 방송했어요. 근데 그거 해설 방송했는데 하필 좀그 지금은 좀 약간 좀 컨디션이 좀 괜찮아진 상황인데 그때가 진짜 막 아픈데 막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막 그래서 아팠거든요. 그 아픈 상태에서 막그 해설을 막그 50문제를 막 진행하다 보니까 막 너무 피곤해가지고 좀막 시청자들 좀 많이 들어왔는데 제 흑역사 방송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풀 영상을 그대로 유튜브에 올릴 것인가 아니면 그 뭐냐 아예 그 거기서 좀 일부를 좀 자르고 편집을 할 것인가 아니면 아싸리 그냥 다시 녹화를 해야 되는 것인가 생방송 말고 다시 녹화 아야 그래가지고 아니요 짜증낸 건 아니고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중간에 막그 몽롱해졌어요. 그래서 중간에 약간 좀 몽롱해진 약간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유튜브에 막 그대로 그 올려야 되나 아니면 그 편집을 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다시 녹화를 해야 되나 지금 그거를 지금 되게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아, 맞다. 그리고 지금
아, 그대로 올리라고요? 막 중간에 막 꾸벅꾸벅 하는 것도 있는데? 그게 레전드라고? 아, 이분들이 진짜. 이게, 이거를, 사람이 완벽한 것보다 빈틈 보이는 게 매력이 터져? 이거를 내가, 이제 본체에 꽂고, 파티션 GPT 현상이 나오는 거, 그거는 내가, 명령 프롬프트에 디스크 파트를 이용을 해서, 수정을 했거든요? 디스크 파트 이용해서 수정을 했는데, 그것까진 수정을 했어요. 근데, 혹시, 그 메인보드에 윈도우즈 10을 깔았던 적이 없나 봐요? 그러니까 설치 단계에서 지금 계속 뭔가 계속 하나 막힌 거 하나 풀고, 막힌 거 하나 풀고, 막힌 거 하나 풀고 있거든요? 윈도우즈 설치까지 들어가서? 아, 10 썼다고요? 근데 왜 계속, 드라이브에 설치할 수가 없다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드라이브에 계속 설치할 수가 없다고 나오는 거야. SSD를 주 드라이브 설정하는 것까지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설치 파일이 있는데, 하여간 이게 지금 설치가 안 돼가지고, 약간 지금 그래서 지금 진짜 산 넘어 산 이런 과정이 있어요. 이제 내가 알기로는 요즘은 윈도우즈를 깔면 윈도우즈 7까지는 메인보드나 그런 각종 부품에 대해서 설치 디스크가 있어야지 뭐 설치가 완벽하게 쓸수 있는 걸로 아는데 윈도우즈 10은 하드웨어 관련해서는 인터넷으로 찾아서 깔아준다면서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괜찮다 싶은데 하여간 그래서 이 파티션이 지금 거기에다 지금 설치할 수 없다고가 나와가지고 이거를 지금 어떻게 뚫어야지 지금 또 어떤 방식으로 지금 뚫어야 되나 생각 중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윈도우즈 10 정품을 하나를 또살순 없잖아요. 그거, 홈 에디션 하나 결제하는 데만 17만 원이에요. 홈 에디션 하나 결제하는 데만 17만 원이에요. 프로는 30만 원 넘어요. 그걸로 했다고요? 아니, 그거잖아요. 이게, 요즘 윈도우즈에서요, 시스템, 복구 차원에서, 부팅 디스크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지금 이거 노트북은요, 정품이에요. 정품 CD키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품 제품 번호가 있어요. 윈도우즈에 대해서. 근데, 이 노트북은요, 정품 제품 번호가, 정품 제품 번호가 25자리가 아니고 20자리였어요. 근데 여기서 이거 깔고 보니까 25자리를 입력하라는 거예요. 여기 노트북에 보면 20자리로 나오는데. 이게 노트북이 원래 그거거든요. 윈도우즈 8.1에서 공짜로 업그레이드 해주는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업그레이드 한 거예요. 그러니까 8.1 정품으로 노트북을 처음에 받았었고, 그리고 이제 업그레이드가 된 거여가지고, 그래서 그 업그레이드 버전이어가지고, 제품 번호가 20개인가? 하여간, 지금 어떤 방식으로 뚫어야 될지는 지금 계속 생각 중이에요. 뭐 언젠간 뚫리겠지. 그런 거안 써요. 그런 거안 쓰고, 그리고 만에 하나 쓴다고 해도 지금 그거를 받을 만한 공간이 없어요.